네, 미스터빅의 To Be With You 기타 솔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악보의 첫 번째 마디를 살펴보시면 1과 2를 1, 2로 잡으셔서 두 줄을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피크로 한 줄, 4번 줄. 그 다음에 오른손에 중지로 네, 3번 줄을 동시에 피크와 중지로 동시에 3, 4번 줄을 연주해 주십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마디만 해볼게요. 네, 이런 연주가 됩니다. 자, 1, 2, 2와 4, 그 다음에 4와 6.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다음에 5 하는 부분을 2번 손가락으로 연주를 딱 해주세요. 얘는 이제 오른손에 중지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6, 7은 2번과 3번 손가락을 갖다가 여기 4, 6이 돌아오실 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 4와 6만 치지 마시고 4를 아래로 해서 4번 줄, 3번 줄 두 개를 동시에 잡으면서 돌아올게요. 6, 7을 치고 돌아올 때 발에. 왜 발에를 해야 되냐면 이어서 살펴본 여기 4, 4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4, 4까지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.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올 때 이미 바레를 잡아놓고 4-4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간 다음에 자 여기 이제 4-6-4-6이라고 있는 부분은 내가 4-4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먼저 치고 4번 줄에 있는 6을 해머림 네. 이렇게 가야 더 잘 보이나요? 네 따란따란 이렇게 두 번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, 4-6-4-6까지만 먼저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다시 한번 첫 번째 마디와 4-6-4-6까지 한번 보세요. 좀 느리게 네,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6번 줄을 6번 줄 피크로 똥 쳐주시고 왼손이 2, 4, 2, 4를 자 1번 손가락이 2를 잡고 오른손이 한번 연주한 다음에 4를 해머링 풀링으로 오른손 치고 왼손으로 해머링 그 다음 내려서 풀링 다시 해머링 그래서 이런 사운드가 나게 그럼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여기까지 합쳐보면 이렇게 솔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자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. 6, 7까지 여기까지 똑같고요. 여기 보이시는 4, 5 여기는 1번과 2번으로 계속 두 줄 패턴은 오른손 피크 중지로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. 같이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이 옆으로 빠지면 1번 줄에 2로 들어가지죠. 이 자리로 지금 그래서 이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오른손 피크 한번 치고 아이고 피크 한번 치고 왼손은 해머리 그 다음에 풀링 또 1번도 풀링 그래서 오른손에 한 번만 있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2번 줄을 업 하면서 그 다음에 1, 2번 줄을 동시에 쫙 쳐주시는 거예요. 6번 줄을 덩 한 번 더
자, 그러면 여기 3, 4마디 솔로를 잠깐 해보면 여기가 이제 어렵죠? 그 다음 이제 다음 마디 넘어가 볼게요. 자, 약간 좀 악보가 흐릿한데 자, 여기 먼저 한 세트는 첫 번째 1마디랑 똑같아요. 여기 4-4까지는 똑같습니다. 4-4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 이제 2-4는 말 그대로 1번과 2번으로 잡아주시는데 리듬상 여기를 한 번 더 쳐주세요. 그러니까 2-4 여기를 요 라인에도 한 번 더 쳐주는 거죠. 여기 지금 박 잡혀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 이제 자기 왼손을 4-5-6-7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오른손은 다운업을 지켜서 4-6-4-6-5-7-5-5라는 요 라인에 솔로를 할 거예요. 여기를 두 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4-6-4-6-5-7-5-5 솔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마디,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를 해보면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5와 5를 잡을 때 있죠? 얘를 누여서 4-6-4-6-5-7 3개 갔다가 5를 치고 얘를 누여서 5-5 오른손 패턴은 다운업 다운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로 이제 끝났어요. 그럼 여기 4-5-7 해보면 지금 나의 왼손이 4-5-6-7 맞춰져 있으니까 4-5-7 다운업 다운으로 가주시고 여기 3을 어디선가 5로 슬라이드를 가주시는 거예요. 4-5-7 요 3에서 5로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는 없는 거죠. 뭔가 악보에 없어도 되는 거죠. 4-5-7-5 3에서 5로 슬라이드 4-5-7-5 그 다음에 2까지 그 다음에 4-5 이렇게 해서 한 세트. 자,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.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뭔가 이렇게 난해한데 여기도 아까 두 번째, 아, 첫 번째 할 때 솔로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솔로인데 이 오른손 치고 해머링, 그 다음에 내려서 풀링, 그 다음에 오른손이 2번 줄 업, 1번 줄 다운 치고 12프렛 가서 두 줄 하모닉스 친 다음에 2에서 4를 슬라이드. 그래서 이런 솔로인 거죠.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체를 다시 한번 솔로를 쳐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시 한번 보면 아캣 부분 그 다음 네, 넘겨야 돼가지고
솔로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